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그러니까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어머. 60년 되는지. 아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애틋한 그것도 있더라고요. 애정이 간다 이거지. 친감 있고 많이 네. 어머니가 생각나고 또 아줌마 생각하면. 네. 자갈치 아집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진짜. 그건 간첩이야 간첩. 와 여러분 이 친숙한 소리 다들 아시죠? 바로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치 않고 부산 시민의 안녕하십니까. 아침을 열어준 방송 부산 시민의 눈과 귀를 열어준 방송 바로 자갈치 아즈메입니다. 이 부산의 자랑 자갈치 아즈메가요 60주년을 맞이해 부산 시민분들을 만나러 직접 라디오 부스가 아닌 현장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그 현장 만나보시죠. 60년 동안 변치 않고 부산 시민의 곁을 함께해온 자갈치 아즈메. 이제 부산 시민과 함께한 6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평소 같으면 굉장히 조용하고 한산한 공원인데요. 7시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다들 분주합니다. 자갈치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유라리 광장에서 이른 아침에 문을 연 스태프들 모두가 분주한데요.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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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제 12대 자갈치 아즈메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갈치 아즈메의 PD 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현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갈치 아즈메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60주년을 맞이해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때까지 역대 거쳐온 자갈치 아즈메 그 선배님들 생각하면은 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람도 바뀌고 또 시대도 바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바뀌는데 60년을 버텼어요. 네. 그 중심에는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우리 부산시 그리고 이렇게 늘 함께해 주신 자갈치 시장의 시민들, 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오늘 기대해도 좋을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개방송 잘 해보겠습니다. 오전 8시 생방송을 함께하기 위해 어느새 가득 찬 방청서. 오늘 직접 이렇게 방청하러 오신 거예요? 네네. 제가 요 MBC를 많이 그 하다 보니까 더 애정이 가고 더 많이 들었지. 정말. 집에서도 저 오늘 남편 또 들어라 듣고 있어요. 우리 요 방청 요 이제 왔지만. 이게 64년 방송됐는데 제가 60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어머. 60년 되는지. 아 진짜. 자갈치 아즈메 방송은 요게 매력이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시원한 부산 사투리, 힘있는 사투리, 안녕하십니까? 부산 자갈치 아즈메입니다. 노래가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서민들을 위한, 우리 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훌륭한 방송으로 커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갈치 아즈메 김예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부산 그리고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부산 MBC 자갈치 아즈메가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산 MBC 자갈치 아즈메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예예. 현존하는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투리 방송이기도 한데요. 우리 부산의 사회적 문제와 일상생활을 아즈메의 카랑카랑 목소리로 풀어냈다 아닙니까? 꽉 막힌 라디오 부스가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직접 부산 시민분들과 소통하니까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정보를 또 소통하면서 나누는 그 느낌이 정말 새롭습니다. 실제로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이 정식 자갈치 아즈메로 활동한 적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유 어렵다. O! O! 의장님은 예? 고등학생도 있었고. 예예. 예예. 오, 누구 나시죠? 다 성우였어요. 네. 직접 축하하러 온 특별한 손님들. 자갈치 아즈메 축하해주세요.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산 시민들과 함께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MBC 라디오 제작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100년, 200년 부산 시민과 영원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의 주요 뉴스와
우리 이웃의 이야기까지 시민들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해우소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도 부산. 부산 하면 역시 야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거인사생 코너를 함께하는 박정태 해설위원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백고동 울리면서 이제 자갈치 아지매미라는 그런 이야기 멘트를 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시절에는 9시 뉴스보다 부산의 이 정보통신으로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부산 돌아가는 정서를 부산 팬들에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 자이언츠 우승 위원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작년에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잃어버린 30년 노래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걔 너무 미안했고 팬들한테도 조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동태 사장님 자리였습니다. 과연 우리 자갈치 시장에 계시는 우리 상인분들께서는 우리 자갈치 아즈매로 얼마나 듣고 계실지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뉴스!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부터. 안녕하십니까. 안녕, MBC 아니에요. 자갈치 아지매. 그 음악 한 얼마 만에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주 듣습니다. 라디오에서도 듣고 하니까요. 노래가 정겹고 또 친근감 있고 많이 언제 네. 어머니가 생각나고 또 아지매 생각나고. 네. 진짜 라디오 프로그램. 아지매입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에 자갈치 아지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건 간첩이야 간첩. 세상 살이 내가 살기 힘든 거 그리고 좀 막 이웃에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말해주는 게 굉장히 톱이에요 톱.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자갈치 아지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자갈치를 전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지칠 수 없어요. 저희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갈치 아지매 100주년 가는 방송 개가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방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8시 자갈치 아지매 많이 사랑해주세요. 부산시민과 함께한 60년을 잊지 않고 더욱더 다채로운 부산만의 이야기들로 자갈치 아지매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주실 거지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제철 메뉴 전어, 추어탕. 에이, 그렇게 뻔한 걸 먹으면 힙지니가 아니죠. 오늘은 미처 여름휴가를 못 가셨던 분들을 위해 가을 맞이 제철 씨푸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Under the sea.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are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가을 맞이 첫 번째 메뉴는 새우인가 봐요. 왕새우, 왕새우다. 새우부터 맛보 새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사장님 제가 여기에 오면 뭔가 특별한 새우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보통 새우 하면은 뭐 새우 구이, 새우 찜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저희들은 새우를 특별하게 마늘로 요리를 해서 드셔보셔야 합니다.
먹고 가야겠네, 무조건. 그럼요. 거기 메뉴가 너무 많은데 어떤 걸 먹어야지 잘 먹었다 소리 들을까요? 주 메뉴 비간판을 드시면 됩니다. 비간판이 뭐예요? 갈릭이랑 하신데 그 메뉴를 드시고는 다양한 맛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바다가 보이고 딱 바다를 보면서 고개를 돌리면 새우가. 아, 지금 메뉴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집에는 갈릭새우와 핫새우와 불새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딱 봤을 때 저는 좀 새우가 작거나 아니면 조금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푸짐해 보이네요. 갈릭 12마리, 한 12마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4마리입니다. 빅사이즈. 어떤 분들이 이런 메뉴를 찾는지, 이 맛은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찾는지. 이제 애기들이 오면 갈릭새우를 많이 드시고, 연인들이 오시면 핫새우, 불새우를 많이 드시고. 하루에 잡는 새우만 해도 지금 막 수천 마리가 되겠죠. 저 팔이 다 나갈 정도로 하루에 3,500마리씩 다듬고 있습니다. 3,500마리 다듬은 사장님의 손으로 귀하게 만들어주신 새우를 맛봐야겠죠? 그래, 진짜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마늘이 마늘이. 아. 와. 와, 크게 한 입.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먹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갈릭의 고소함이 확 터집니다. 살짝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올여름에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딱 가을이 되고 여기서 새우를 먹으니까 저 앞에는 파도가 철썩철썩이고 맛있는 새우까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해외에 온 것 같은 기분. 푸짐하게 갈릭새우 한번 먹고. 와! 저희 아들이 새우 처음이거든요. 근데 편식이 좀 심해서 안 먹었는데 이번에 새우는 엄청 잘 먹었어요. 와, 아니 앞에는 또 바다도 보이잖아요. 아, 가족들이랑 네. 오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기가? 아, 그 특별히 뭐 여름 휴가다운 휴가를 못 와서 이제 좀 늦게나마 왔는데 바다도 바로 앞에 보이고 너무 좋네요. 재방문 의사. 아, 예, 100%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두 번째 시푸드는 시푸드계의 바로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어입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은 약간 시푸드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문어를 먹으러 왔는데 네네. 설마 지금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어 과자가 전부는 아니겠죠? 네네, 이거는 그냥 이벤트용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먹을 수 있나요? 문어에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 주시는 건가요? 다 드릴게요. 차려졌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아니
좋으십니까?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사장님 이게 지금 문어가 엄청 포진하게 차려져 있는데 네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문어가 지금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네네. 왜 지금이 제철이에요?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문어 금어기입니다. 금어기가 지금 풀리고 나서 지금 사이즈도 좋아지고 지금부터는 산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제철이에요. 지금 가을까지 계속 쭉 겨울까지. 와, 지금 먹어야 제일 맛있는 문어. 네네.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어떤 메뉴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일단 문어 숙회, 그다음 문어 물회, 그다음 문어 전골, 소고기 전골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잘 나가는 문어 튀김. 좀 두려운데요? 아, 괜찮습니다.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문어가 원래 이렇게 치아로 바로 끊기는 음식이었나요? 아니죠. 와, 부드럽죠? 완전요. 와, 너무 연한데요? 네. 아니, 이게 원래 문어는 질기다는 편견 살짝 있잖아요, 누구나. 네네.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요? 일단은 문어 세척 과정도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숙성을 해요. 숙성을 하는데 냉장 고기 숙성하듯이 문어도 세척을 한 후에 냉장고에 한 시간 정도 숙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집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삶으면 다 이 맛을 낼 수 있겠네요? 안 드시면 저희 가게로 오세요. 오징어 튀김만 먹어봤던 희진이가 문어 튀김을 먹습니다. 와, 이 튀김 옷에 바삭한 살아있고 안에는 또 연해. 맞습니다. 이게 따로 이런 다른 식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신기한데요? 하나의 음식에서 또 다른 식감. 처음 먹어보는 문어 물회 기대가 됩니다.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문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아니 문어를 이 삶는 방법이 좀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어를 어떤 데는 먹으면은 같은 문어인데도 질기고 어떤 데는 가면 연하고 한 게 이 집에는 보니까 문어가 삶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물어보고 주인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부드러워. 그냥 뭐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네요.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문어 물회예요. 오, 네. 문어 물회는 되게 막 좀 낯선데 어때요 네. 이 맛이? 일반 이제 그 회를 못 보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회는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어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양념하고 배합이 너무 잘 돼서 맛있고 문어가 차하고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예, 네, 그냥 이게 그냥으로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텐데 문어는 이렇게 해 쪽으로 물회 쪽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쪽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너무 쫀득하고 예, 양념이 지금 솔직히 배합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맛있어요. 수많은 빵들이 경쟁하고 있는 요즘 유행을 선도하는 MZ들은 어떤 빵을 먹을까요? 광주에서 유행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동명동 세련되면서도 감성적인 그야말로 요즘 스타일의 공간입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유럽 빈티지 소품들로 좀 아기자기한 구성들과 그다음에 뺑페르지라고 이야기하는 프렌치 토스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저트 가게입니다. 예전부터 먹어왔지만 요즘 들어 핫해진 프렌치 토스트 전문점까지 생겨날 정도구나. 저희 판매는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 토스트와 홈포트, 추러스 토스트, 치즈를 위에다가 가볍게 올려서 얼굴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치즈 토스트,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올라가서 판매하고 있는 초콜릿 토스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리오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식빵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 식빵의 종류에 따라서 계란물이 먹는 컨디션과 아니면 그 건조의 안에서 있는 컨디션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식빵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식빵만큼이나 중요한 달걀물. 달걀물도 그냥 달걀물이 아닌 것 같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여러 시행착오에서 얻은 레시피의 계란물인데, 이 계란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계란만을 풀어서 우유만 풀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비림을 잡을 수 있는 좀 더 다른 포인트들을 조금씩 넣고 있어요. 달걀물에 적신 빵은 24시간 정도 푹 재워둔 다음 1차로 버터를 두른 팬에, 2차로 오븐에 구워주는데요. 그 옛날 저장시설이 부족해 신선함이 떨어진 빵을 맛있게 먹기 위해 생겨났다는 프렌치 토스트. 이젠 대한민국 MG의 디저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치즈 토스트 같은 경우는 치즈라고 하는 조금 더 재밌는 요소들과 그다음에 손님들이 이걸 먹었을 때 조금 더 재미를 원해서. 어떤 재미냐고요? 녹아내리는 치즈 폭포를 보는 재미죠. SNS에 올리면 좋아요는 물론 DM 좀 받겠죠.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요. 빵이 마르지 않게 조금씩만 잘라서 시럽을 듬뿍 뿌려서 그리고 소금, 그냥 소금은 아니고 말돈 소금이요. 식감이 굉장히 재밌어요. 조금 더 덜 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토스트를 먹다가 물렸다 아니면 조금 더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 거기에 말돈 소금을 살짝 찍어서 먹으면 식감과 조금 더 물리는 맛을 배제할 수 있죠. 달고 짜고 멈출 수 없는 단짠의 조합. 나이아가라 폭포 못지않은 치즈 폭포. 치즈와 벌꿀 사이를 가르면 빵을 촉촉히 적시는 꿀 폭포. 보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올 것 같은 비주얼에 쇼콜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프렌치 토스트까지. 손님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올라오는 입구부터 조금 집으로 가는 느낌이어서 올라오는 동안 좀 궁금했는데요. 올라와 보니까 아담하고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스트 맛은 계란물에 이렇게 입혀서 좀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많이 나고요. 생크림이 우유 맛이 많이 나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광주를 떠나서 지역이라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이라는 한계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제 F&B 회사를 한번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카페는 2층이 대세인가? 기대감을 안고 올라간 계단 끝에는 여기도 분위기 좋다. 저희는 금남로 사가에 위치해 있는 저희는 이제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커피숍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후르츠 산도. 사실 일본에서는 엄청 유명한 디저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후르츠 산도도 그 계절마다 좀 과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나나, 귤 막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복숭아 철이어가지고 복숭아도 들어가고 메론, 파인애플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절 산도는 저희가 이제 그 시기에만 나는 과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도 하고요. 샤인머스켓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망고 철이 더 망고가 더 맛있게 익으면 망고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도 드시러 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과일이 준비됐다면 크림을 만들 차례. 저희가 이제 9:1 비율로 식물성이랑 동물성이랑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저희는 요거트가 들어가서 맛 자체가 엄청 과일에 이제 어울리게끔 만든 거라 좀 더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크림이 맛있다고. 크림과 과일을 넣어 만든 과일 샌드위치인 후르츠 산도. 빵 위에 크림을 먼저 발라준 뒤 준비한 제철 과일을 하나씩 올려주는데요. 과일을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후르츠 산도의 맛과 비주얼이 결정된답니다. 과일을 다 올렸다면 빈틈없이 크림을 발라 빵과 과일을 고정해주고 랩을 씌워 3시간 이상 냉장 보관해주면 끝! 어디 잘 만들어졌나 볼까요? 되게 뭐 아기자기하고 귀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상 디저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희 산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맛있게 드시거든요. 후르츠 산도의 가장 큰 매력은 제철 과일. 가을에는 무화과, 겨울엔 어떤 과일이 들어가려나? 예쁘다. 손 대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지만 먹어야지 어떡해. 과일이 놔져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이제 썰어 빵을 그렇게 썰어서 같이 이렇게 집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크림이 동물성만 쓰다 보니까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림을 맛있게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라 이제 그거는 이제 손님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다 아세요. 후르츠 산도와 찰떡궁합인 커피도 있답니다. 지금 드립커피도 한 종류를 하고 있어요. 사이폰 커피라고 해서 증류로 해서 이제 커피가 내려지는 방법을 채택해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게 다른 드립커피보다는 저희 커피 맛 자체가 좀 더 묵직하고 향도 좀 더 많이 나는 커피여가지고 그야말로 MZ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춘 곳. 일단 들어왔을 때 딱 빈티지스럽고 MZ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산도는 제가 사실 산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크림이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 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그냥 이제 어르신들분도 오시고 젊은 친구분들도 오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픈을 했던 가게여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게끔. 베트남의 대한민국 경북의 학생들이 떴다. 문화 전도사로 활약했던 그들이 베트남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떠난 경북의 고등학생들.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베트남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 오늘은 특별한 아이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베트남에 있다 보니 이곳 거리 풍경도 제법 익숙해졌는데요. 그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도 되고 또 그 친구들 만나서 다양한 체험도 많이 하고 좋은 척을 많이 쌓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비디팔즈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가 열심히 만든 만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기대감을 안고 방문한 곳은 하노이 장애아동복지센터. 1978년 설립된 이곳은 장애아동을 돌봐주고 재활과 교육은 물론 직업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thì là trung tâm bảo trợ xã hội dành cho những trẻ em khuyết tật, đặc biệt là khuyết tật về nghe nói, khuyết tật tâm thần. Thì hiện tại là các em đang ở nội trú ở đây. Ban ngày thì các em sẽ được học văn hóa từ thứ hai đến thứ sáu.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진 장애아동 복지센터.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가 낯선가 본데요. 간단한 환영식과 더불어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무대를 위해 오랜 시간 연습한 아이들. 아이들의 노력 덕분인지 복지센터를 방문한 손님들은 한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작업복으로 변신한 학생들. 오늘 이곳에는 한국 학생들뿐 아니라 대남대와 우우엔짜이대 학생들도 함께했는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이 공간을 굉장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럼 본격적으로 봉사활동 시작! 첫 번째로 할 일은 환경 개선 작업. 낡고 오래된 담벼락과 눈에 자주 보이는 기둥, 실내외 벽까지 구석구석 페인트 칠을 시작해 보는데 어째 쉽진 않아 보이죠? 좀 환경이 좀 안 좋은 거 보고 좀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덥긴 하지만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기분도 좋고 보람차서 뿌듯해요. 잘 먹어야 일도 잘하는 법. 고생한 학생들을 위해 오늘 점심 스페셜 메뉴로 준비했는데요. 싫어할 수 없는 메뉴 햄버거입니다. 아이들도 즐거워 보이죠? 고생을 한 것과 이제 한 것처럼 먹으니까 이제 더 맛있었고 좀 더 깊은 점심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알아가고 약간 좀 저의 시야가 넓어져서 뭔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환경 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한쪽에서는 미니 부스가 열렸습니다. 베트남에 오기 전부터 준비한 다양한 소품들부터 기념이 될 만한 이벤트까지 한국 학생들이 준비해온 다양한 물건들로 복지센터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생소하고 낯선 물건들과 학생들이 하나하나 준비해온 정성까지 더해 미니부스는 그야말로 인기 만점. 베트남 일정의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다들 팔찌 받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아져요. 애들이 이거 제가 타투해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다 같이 뿌듯해집니다.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는 느낌도 있고 너무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한 것 같습니다. 복지센터의 활동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늘 재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휴식이 되어줄 벤치와 분리수거함을 기부했습니다. Các học sinh thì rất là thích những cái hoạt động mà các bạn ấy đem tới và cũng rất là thấy là cái tấm lòng thể hiện rõ được cái tấm lòng của các bạn các thầy cô mà gửi tới các học sinh tại trung tâm. Giao lưu văn hóa này vô cùng cần thiết. Những năm qua Hàn Quốc và Việt Nam có những cái hợp tác toàn diện trên nhiều lĩnh vực như là kinh tế, văn hóa, chính trị, vân vân và vân vân. Thì tôi thấy rằng là thông qua những hoạt động về giao lưu văn hóa này, nó mang cho chúng ta được cái cơ hội hợp tác, cơ hội để mỗi một người dân, đặc biệt là các bạn trẻ. 나이와 국적은 달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 된 학생들. 짧은 만남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아이들까지 이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인 만큼 헤어짐이 더 아쉬워 보입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먼저 다양한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이 만나서 제가 너무 기쁘다. 저의 작은 노력이 다른 타인에게는 이제 큰 힘이 된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랑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문화를 나누고 도움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베트남 일정은 이제 끝났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삼척에 의미 있는 기념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3,27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오늘은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 정신과 독도 수호 의지를 일깨우는 이사부 독도 기념관을 만나봅니다. 최근 삼척 정나항 인근에 자리 잡은 모던한 디자인의 건물이 바로 이사부 독도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을 찾은 방문객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웰컴 센터. 이 건물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가 맞아줍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에 편입시킨 이사부 장군의 해상 개척 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한 역사 문화 체험관입니다.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관은 웰컴 센터, B관은 이사부 독도 체험관, D관은 이사부와 독도 생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 겸 휴게 공간입니다. 네, 지난 7월 23일 개관한 이사부 독도 기념관 바다 위에 떠 있는 독도를 이미지로 표현한 아주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이사부 독도 기념관 개관이 가진 의미는 1500년 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복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편입된 그런 개척정신과 함께 영토주권의 의지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고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 제작진. 일단 이사부관부터 둘러볼까요? 발길이 닿는 순간부터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 복속 과정을 생생한 소리와 영상으로 볼 수 있고요. 대형 미디어 큐브와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울릉도와 이사부에 관한 역사와 생태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자의 입에서는 불화살이 날아가고 있고 군사들은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 사나운 짐승을 이 섬에다 풀어서 이 섬을 초토화시키겠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도 한몫 단단히 하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린 민간 외교관이자 어부인 안용복에 이어 이번엔 이사부 실감 영상관을 둘러볼 차례. 미디어 영상 제목 그대로 독도 판타지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삼척 오분항은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 복속을 위해 출항한 항구로 유명하죠. 그가 다진 필승 의지로 동해를 평정하는 영웅의 면모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몰입도를 높이는 스크린 속 영상이 정말 실감나죠. 자, 다음 목적지는 독도 체험관입니다. 독도의 생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이미지의 영상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대형 미디어 스케치북을 통해서 아이들 자신이 독도에 사는 생물에다가 자신의 상상력을 더한 그림을 그려서 독도 바다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독도에 살고 있는 생물과 좀 더 가까이에서 교감하는 듯한 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린 강치를 대형 미디어 스케치북에 바로 전송할 수 있는데요. 독도에 살던 강치가 마치 살아 돌아온 느낌이죠. 초등학생, 중학생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어린 친구도 누구든 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 다음으론 관람객들의 긴 웨이팅이 증명하듯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독도 미디어 아트관입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아르떼 뮤지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독도 수호의지를 다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색다른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젊은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지나면 기억의 파편을 이미지화한 작품도 눈에 들어오고요. 현대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를 주제로 거대한 생명체를 형상화한 작품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카페 겸 도서관을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LED 미디어 월로 구성된 벽면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다양한 도서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이사부 장군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곳인데요. 여기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또 시설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도서관 겸 휴게 공간입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집중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쑥쑥 키워줄 다양한 미디어 영상은 기본이고요. 해양강국의 초석을 마련한 우리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역사 안보 서적들도 갖췄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자는 목적은 삼척 도심 관광의 핵심은 결국은 삼척항 정나항일 텐데 여기에 또 많은 우리 회센터도 밀집되어 있고요. 또 먹거리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업의 또 중심 거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척항 일대에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여기에 또 체류하고 다양한 삼척의 역사, 문화, 자원을 예술들을 직접 또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어떤 거점이 된다고 하면 이것들이 정나항 일대의 경제 활성화, 도심 관광의 활성화가 사실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계획들만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삼척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척의 고유한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할 이사부 독도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정나진 일대를 숙박 체류형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삼척항을 중심으로 삼척시의 관광문화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